I'm a paparazzi, paparazzi. 안녕하세요. 네, 이종호라고 합니다. 2017년에 통영에 와서 1차 전지훈련하게 됐는데, 예, 되게 체력훈련 위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렇게 점차 몸을 끌어올리는 그거를 코스를 맞춰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선수들 모두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이기재 선수가 이제 저보다 한 살 형인데, 예, 연령대 대표에서 만나서 유일하게 그 동갑 내기 친구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재 형이 좀 잘 챙겨주고 있고. 네. 뭐 루니 선수 항상 존경하고요. 네, 루니 선수 항상 존경하고 뭐 최고의, 예, 전 세계 최고의 선수인 만큼, 예, 뭐 제가 루니란 별명이 좀 저한테는 과분하지만, 예, 이제 저 이종호로서 이제 이름을 각인을 또 시키고, 이렇게 뭐 유소년 선수들이나 이렇게 뭐 프로를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한테, 이제 아니면 프로 신인 선수들한테 이제 이렇게 귀감이 되고, 이렇게 뭐 이종호 선수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헐크도 나쁘지는 않죠. 예, 헐크 좋아합니다. 예, 어벤져스 중에서 헐크 제일 좋아합니다. 예. 감독님하고 이제 미팅을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했는데, 예, 되게 저한테 거는 기대가 크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선수 시절 최고 공격수였던 감독님 밑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이렇게 배우게 돼서 영광이고, 예, 많은 거를 잘 배워서, 예, 감독님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제 감독님하고 이제 전체적인 선수단 미팅을 이제 처음 했어요. 네, 팀이 추구하는 이제 방향, 감독님의 축구 철학, 그리고 또 2017년 울산 현대가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를 다 이룰 수 있게, 예, 저로서는 되게 이게 동계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되게 2017년이 저에게는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예, 설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즌 끝까지 이렇게 잘 이뤘을 때, 예, 웃을 수 있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